이렇게 줌이 많이 돼있어. 어, 깜놀했어. 야, 줌 풀어. 줌이 갑자기. 어. 네, 이거 하나도 욕먹는 거 아니야, 근데? 나? 어. 또? 너만처럼. 괜찮아. 왕초에 나오는. 오래 살겠지, 덕분에. 아? 덕분에 오래 살겠지. 우리 KT 롤스타에서 외모를 담당하고 계시는 너잖아. 미키 병우, 배병우. 최근 오시면서 승리하면서 약간 부진한 모습을 펼쳐버리는 듯 한데. 어? 소감이 어떠세요? 아직 부진을 떨쳤다 하기는 이런 진짜 무리가 있죠. 무슨 부진을 떨쳐. 하이경경 이겼는데 1승밖에 안 했는데 1승밖에 안 했는데 7연패하다가 괜찮아. 그래도 형 1승 12패는 안 했잖아. 1승 12패 한 사람만 그기면 알거든. 승률 10% 때 찍어봤어? 안 찍어봤잖아. 거의 그까지 갔었어. 아이, 아 그럼 아니야. 승률 10%를 찍어야 돼. 사람은 바닥을 쳐봐야 된다고. 이 정도 다시 올라갈 날이 있을 거야. 그래. 팬들에게 한마디 해줘. 블루스톰의 배병호를 기억해달라고. 잊지 말아달라고. 다시 맵 하나 잡고 나간다고. 이번에 못 나가. 이번에 못 나가고. 이번에 못 나가. 다음 시즌 기대해 주세요. 맵 하나 잡고 열심히 할게요. 그래. 좋아, 좋아. 어, 누군가? 누구랑 했지? 그 유명한 강현우. 어? 김동희 선수는 이게 오늘 6살에 제압하신. 야, 얼굴 잠깐 가려. 얼굴 피부 살짝 가려. 좀 가려. 어, 그렇지. 오늘 6살 제압하신 강현우 선수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질룩. 강현우 선수 제압하네. 김동환 선수를 제압하셨는데. 근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인터뷰에서 못다 한 말 있잖아요. 막 정우 형이 어떤 타이밍에 뭘 하라고 알려줬는데 그걸 인터뷰에서 말 못했다. 아, 그 점은 너무 아쉽고 고맙다고 하고 싶다. 이런 거? 이번 데뷔전은 승리로 장식해서 일단 기분은 좋고. 상이 좋아야지. 제 게임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들 괜찮다고 하시는데. 괜찮아. 진짜 괜찮았어. 그 과정에서는 카메라 렌즈 좀 보고 말해. 정우 형이 공업 타이밍이라든가 재영이 형이 프로보스자에. 아,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한 것만 말해. 네, 정우 형이 제일 많이 가르쳐 주셔서. 그치? 그게 중요했잖아. 그거 아니었으면 너 못 들었다고. 네. 그치? 네. 앞으로의 호부. 너 지금 물량 잘 나온다고 막 그거 받고 있어. 막 그 뭐야. 막 그 아무튼 관심 받고 있어. 이번 컨셉이 뽕뽕 끼어갖고 물량이 좋은 거였는데 좀 의외의 결과로 나와갖고. 네 실력이야. 물량 투수로 돼갖고 좀 의아하고. 나도 네 물량이 좀 의아해. 좀 큰 포부는 이제 앞으로 좀 더 잘하고 싶다. 잘해지고 싶다. 잘해줘서 내 자리. 안녕 비용아. 안녕하세요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이 정식 인터뷰라고 생각해. 최근 너 누구랑 했지? 아, 최근 차명환 선수랑 해서 안 했어요. 그냥 개 썩은 경기를 했잖아. 어떻게 생각해? 그래서 막 죽고 싶었지? 승현이는 혀 깨물고 죽고 싶었대. 전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. 근데 다 그럴 때가 있어. 너는 근데 승률 10% 아니잖아. 승률 10% 찍어본 사람은 알거든. 다행이네요. 그것도 해본 사람이야. 아, 이름만 하면 안 돼. 10% 찍어본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내가 또 하게 되거든. 그 패배가 다음에 너 좋은 멋진 너를 만들 거야. 고마워요. 민카만 해줘. 싫어요. 형한테. 카메라 끄면 해줄래? 네? 카메라 끄면 해줄래? 껐어. 카메라 앞으로 없대요. 뺐잖아. 요즘 병영이 외모에 관심 받는 여성 팬분들이 참 많아졌어. 없는데요? 너한테 없냐? 왜 나한테 자꾸 너의 외모를 물어보지? 한마디? 한마디면 안 된다 그때처럼. 앞으로 우리 저점이 돼갖고 차트로 돌리자. 저번처럼
실망스러운 경기를 아니야. 지난 얘기는 안 좋은 얘기는 하지 마. 그래요? 어.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. 정우정은 전에서 이겼잖아. 그때 이긴 것처럼 멋진 근성을 발휘해서 결국에는 멋있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꼭 약속드린다고 해. 그게 네가 보답할 길이야. 너의 얼빠에게. 형이 다 말해드렸네요. 말해드렸네요. 내가 말했어.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. 그지? 제 아바타는 아. 넌 내 껍데기야. 제가 아, 형이 아바타. 내가 네 아바타라고? 제가. 넌 내 껍데기라고. 제가 아바타예요. 환병 인사. 팬들에게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니 안녕하라고 안녕. 안녕. 안녕.